네, 이번 영상은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숨겨진 서브캐랑 죄와 더미를 좀 찾았는데 생방송에서 시청자분이 알려주셨습니다. 인게임으로 직접 따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일부러 좀 클리어도 안 했는데 먼저 메인 화면에서 스토리 모드 여기 들어가시고 우리가 흔히 한 챕터 클리어하면 이제 소환권 10개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죠. 저도 그래서 몰랐는데 우선 다시 보기를 누르고 이 서브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챕터에 나눠서 좀 많이 있는데 3 챕터로 한번 가볼게요. 챕터 이렇게 오면 아래쪽에 월드라고 있고 이 월드 누르면은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. 이 퀘스트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안 받으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게 화살표도 나오고요. 가서 액션 이거 눌러주면 알아서 가서 관련 퀘스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도 하면 이런 것들 또 짜잘한 클리어 보상들도 있고요. 클리어를 했고 다음 스토리를 누르면 또 대화하기, 또 대화하면 이제 보상 주고, 예, 이런 식으로. 와, 이게 진짜 귀하거든요. 장비 강화 재료. 그 다음에 월드맵에서 다른 데도 갈수 있겠죠? 이게 4챕터 이상에서 이제 숨은 보상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4-1로 한번 가볼게요. 4-1로 가면은 맵이 이렇게 나오고 요 맵마다 조금씩 숨겨져 있는데 일단 점점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역시나 월드 누르고 여기 또 서브퀘스트 여기 관련돼서 있고 또 이걸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숨겨진 것들을 여기 아래쪽에 보면 월드 밑에 조각 모음이라고 보이죠? 이걸 누르면 이게 조각 이게 100%를 만들 수 있거든요. 한번할때 20%고 이걸 총 5번을 찾으면 이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보상의 더미들. 8시간짜리라서 엄청 크거든요. 4-1부터 해서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깨볼게요. 이게 지금 이게 마우스라서 화면 돌리기가 조금 애매한데. 자, 이런 식으로 액션 뜹니다. 액션 뜨면 가서 찾으면 돼요. 등록 완료. 설명해주네요. 스킵해가지고, 또 액션 누르면은 가서 조각 받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각 찾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죠. 그 전에 온 김에 퀘스트도 한번 깨주고 점점점. 야, 여기도 퀘스트 보상. 오, 좋습니다. 퀘스트 간단간단하네. 다시 한번 가서 말 걸면은 주나 이제 주세요. 방어해야 돼 이거지. 너무 쉽고. 자,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네요. 유한성의 방. 여기 맞나? 등록한 것 같고. 그럼 조각 모음에. 이거 아니네. 뭐야. 액션도 떴습니다. 저거다. 이건 것 같은데. 도자기. 됐나? 이거 아닌데. 뭐야. 낚신가? 다른 맵으로 가보죠. 자, 이건 것 같은데요. 찾았다. 이게 진짜 찾았다. 메모리 조각 획득했습니다. 그러면 조각 모음에 느낌이 들어오고 100%가 되면 보상 받을 수 있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뭐 숨겨져 있는 것들 맵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이런 보상들도 얻을 수 있고 아까 장비 강화 재료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깨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장비 강화 망치 진짜 얻기 힘든데 꼭 돌아다녀서 얻어주시면 좋고 서브캐드에서 신수 강화까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짧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요. So can we just love?